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만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린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와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다 여러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잘 안 돼요.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참 주님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애완동물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도마뱀을 좋아해서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저희 아들이 좋아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레드아이 아머드 스킹크라는 종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아들이 어렸을 때 파충류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작정을 하고 너무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도마뱀을 사러 의정부 쪽에 있는 그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미 뭐 쉽게 키울 수 있는 파충류가 뭐가 있을까 알아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정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가 막 너무 그 파충류 매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인분이랑 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게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우리는 원래 키울 것을 결정하고 왔는데 어떤 걸 그렇게 키우고 싶니? 하고 그 아이를 따라가 보니까 정말 제 팔뚝보다 두꺼운 뱀을 키우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너무 신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성현아, 아빠가 목사야. 아빠가 목사인데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네 집에 누가 왔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뱀은 배로 기어다니잖아. 제발 다리가 있는 걸로 키우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키운 것이 도마뱀입니다. 벌써 한 5년째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그 첫날 도마뱀을
그 입양했을 때 그 첫날 너무 신이 나서 그 케이지도 만들어주고 또 이름도 지어줬어요. 가돌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너무 신났습니다. 뭐 한 이틀, 3일,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도마뱀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져요. 지난 5년 동안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잠깐 보여주는 용도, 집을 오랫동안 비웠을 때 살아있나? 그 보는 용도, 그때 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키우죠? 제가 키우고 있어요. 밥 주고, 물 주고, 흙 깔아주고, 그렇게 5년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야, 이 가돌이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집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보내자. 그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아빠는 어떻게 가족을 보낼 수가 있어? 가족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점점 잊혀져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정작 중요한 일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운전할 때 어떠셨어요?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서 크락션을 눌렀을 때 어떤 반응이 드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나누었던 대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또 학교에서는 어떠셨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또 일과가 다 끝나고 여러분의 밤, 저녁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려도 여러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식사 전 기도할 때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혹시 그 외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참 주님 생각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고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마 고백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위로받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또 자기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대할 생각은 아이들은 못해요. 아이들은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숙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반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깊은 사랑에 도취돼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로잡히고 충만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일상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생각을 하게 되죠. 교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교제하는데 야, 너 오늘 하루 제발 내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는 정말 내 생각하지 말고 살아봐. 혹시 누가 상대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수록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주님께 묻고 싶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해요. 부자 청년,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 부자 청년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매, 자식,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아끼고 있는 것, 그걸 다 내놓아야 하고 또 가족까지 두고 따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어떤 것,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맡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물론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참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마치 혼자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그런 부담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조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미 굳어버려져 있는 그 문화가 있고 또 사회 질서가 있는데 나 혼자 뭘 할 수가 있을까?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대세라는 게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현실의 단단하고 높은 벽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만치 않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하는 방향,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는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여요. 한 750개 정도의 겨자씨가 모여야 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의 새들이, 그 새떼들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 조금에 그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그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면 엄청나게 부풀러 올라서 수십 명이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시작이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크기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죠. 겨자씨에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하면, 실천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나의 작은 일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열매까지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반응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폭격기 조종수였던 본 폭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전쟁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전투기 비행기에 포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무사 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연료 탱크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포탄이 박혀 있는데 너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 터졌지? 이게 터졌어야 정말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포탄을 좀 조사를 해달라고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이런 포탄을 만들었을까? 포탄을 열어보니까 포탄 속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화약이 껍질뿐인 포탄인 거예요. 껍질뿐인 포탄이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 포탄을 다 열어봤는데 그중 한 포탄에서 쪽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강제로 끌려와 공장에서 총탄을 만들고 있는 폴란드 포로입니다. 감시관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폴란드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의 이름과 서명을 거기 기록해놨어요. 혼자 힘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 네 사람의 힘으로는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은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라는 제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도 꼭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아 보이는 일, 그러나 주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겨자씨와 같이 심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 권세가로부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막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해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일들로부터 나타납니다. 가난한 심령, 간절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결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주님이 주신 마음의 작은 일 하나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름을 보고 싶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세상 행복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 왜 불안해하지 않지? 똑같은 현실에서 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다름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은 투명한 유리에 비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 두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돌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제자가 됐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이번에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와서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전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학교나 일터가, 또 가정이, 거기가 바로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전해야 하는 장소예요. 동료와 뭐 거래처, 손님, 뭐 고객들,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와서 보라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말씀했어요.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러분, 이런 것을 쫓는 삶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완전히 죽었음을, 그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이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로마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붙잡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넘겨지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제압하고 충분히 이기고 꺾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져주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힘이 있는데도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길 수 있었음에도 져주셨어요. 이 왕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때도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지 않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져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져주셨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주는 삶입니다. 져주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누르려 하고 꺾으려 하고 권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돈이 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기는 것이 능력이라고 외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져줄 때,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완성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져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내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그게 져주는 거예요. 군림하고 통치할 수 있는 나한테 힘이 있고 명분도 있고 논리도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피하고 어려워하는 것, 굳은 일,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져주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도 상한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져주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져주는 삶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져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억지로 이기고 논리로 꺾으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함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져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를 심고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1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MST 개강날이죠. 여러분, MST 신청에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결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나가시면서 신청하고 나가세요. MST는 어떤 해외에 파송받는 선교사님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선교사 영성훈련이라고 하니까 MST 하고 나서 아, 나 어떡하지? 나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런 실수 안 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실 거예요. MST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심어야 할 겨자씨는 무엇일까? 내 사명은 어떤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교를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MST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연초에 해외 선교팀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부탁하기를, 목사님 이번 MST 신청 기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청년이 부탁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주일 설교 때 선교에 대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네, MST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의 요청 속에, 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겨자씨를 심어주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품도록 심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MST 자체가 사실은 심어진 겨자씨의 결과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MST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젊은이 교회가 2006년에 창립됐거든요. 근데 MST는 2004년에 1기가 시작됐어요. 이번 MST는 19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로 독립되기 전부터, 청년부일 때부터 MST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총 9명의 청년이 MST 훈련을 받고 아웃리치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그 선배들이 MST 선교사 영성 훈련에 대해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긴 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MST는 아웃리치 준비를 위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영성훈련 코스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의 내적 풍요가 외부로 흘러넘쳐서 자연스러운 파급 효과를 지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리다. 내적 풍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우리 사역은 노동이요, 취미생활이요, 종교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은혜의 파급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러므로 선교 기간만큼이나 준비 과정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훈련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MST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에 최우선을 둔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를 사명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로 이끈다. 우리가 선 곳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에도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역사하시며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역사가 뚜렷하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은 공동체를 이뤄 영성훈련을 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경외함의 삶을 경험하고 현지의 모습을 보고 필요를 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MST는 청년부 내에서 아직 개발하지 않는 선교회의 부르심을 발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MST는 앞으로 아웃리치를 가는데 거쳐야 할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 될 것이다. 이번 첫 선교를 계기로 청년들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며 아웃리치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전통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선배들이 MST 처음 시작할 때 기록하신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19번째입니다. 이번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아, 그때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믿음의 젊은이 교회 선배, 그 아홉 명의 MST 신청했던 그 사람들이 겨자 씨를 심었구나. 그 씨를 심었구나. 그때 믿음의 청년들이 뿌렸던 씨앗, 심었던 그 기도, 주님이 가지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곳곳에 청년들을 파송하고 주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MST 들으세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붙들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겨자씨를 뿌리는 실천, 행함을 연습하는 그 도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일구어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우리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은혜가 너무 놀랍고 받은 사랑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삶대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행함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는 일,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를 심는 것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온전한 주님 아버지 그 성령님의 사랑이 사랑이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생각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대로 삶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져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주님,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입술로만 저희가 고백하고 감정적으로만, 감성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반응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담대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실천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것을, 그걸 믿으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오늘 주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와 학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논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 악한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지라도 선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 오래 참음을 품으며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해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국민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 열방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아버지 붙들고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MST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마음껏 그 MST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또 받아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